IGC 연합 동아리 다카프가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유타대학교가 5월 21일 프롬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지원. 안현빈입니다. 지금부터 5월 23일 월요일 5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여름 계절학기 생활관 입사 신청 안내입니다. 오는 5월 23일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IGC 하우징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기 도중 추가 신청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비용이나 지불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GC 하우징 측은 여름학기 생활관 신청 시 유의사항을 학생들에게 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청 시 봄학기 연장 거주자는 호실 이동과 타입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위사항을 어길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기숙사 신청이 취소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배부된 안내문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IGC 하우징 오피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주씨 연합동아리인 다카포가 오는 24일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다카포는 한국 뉴욕주립대 소속으로 활동을 시작한 동아리인데요. 아이주씨는 유일한 오케스트라 동아리로 자리 잡으면서 재편 이후의 활동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 있어서 기획부터 연주까지 어느 하나라도 학생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연주에 대한 부원들의 열정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최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소속 IGC 연합 오케스트라 및 합창 동아리 다카포는 5월 24일 화요일 오후 8시 IGC 강당 1층에서 제2회 정기 연주회 The Great 다카포를 개최합니다. 티켓은 한 장당 5,000원으로 카카오뱅크 계좌 입금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티켓은 한정 수량 선착순으로 예매되고 있습니다. 다카포는 2021년 가을학기부터 시작된 동아리입니다. 다카포는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내 교향 수업이었던 오케스트라 수업이 사라지자 이 아쉬움을 느낀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학생 3명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뉴욕주립대 학생들은 음악을 좋아하는 IGC 대학 내 많은 학생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교내 동아리인 동시에 IGC 연합 동아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는 홍보팀, 총무팀, 연주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무팀과 홍보팀은 악기를 다룰 줄 몰라도 음악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주팀은 악기팀과 코러스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연주팀은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룻, 트럼펫, 테너 색소폰, 드럼, 피아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다카포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로 작년 11월 첫 번째 정기연주회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연주회입니다. 다카포 관계자는 다카포는 한 학기에 한 번씩 정기연주회를 가지며 평균적으로 5개월의 연습 기간을 거쳐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원들은 주 4시간의 정기연습 외에도 주 10시간 이상 개인 연습에 쏟으며 연주회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연에서 르로이 앤더슨의 고장난 시계,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프란츠 도플러의 안단테와 론도의 8개 곡과 같이 대중들의 공감대를 고려한 선곡을 연주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아리 측은 이번 연주회는 연주 기획부터 장소 섭외, 객원 초빙까지 모두 학생들 스스로 기획한 연주이니 만큼 관객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열정적인 연주를 즐겼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IBS 한아름 최서연입니다.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가 지난 21일 프롬 파티를 진행했습니다. 유타대학교 학생회의 주관 아래 학생들이 잠시나마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미국 문화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실제로 학생들이 정해진 드레스 코드에 따라 복장을 착용하고 파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김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타대학교가 5월 21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IGC 어더토리움 퍼포먼스 홀에서 프롬 파티를 진행했습니다. 유타대학교 측은 학생들이 미국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행사에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행사는 사전에 신청한 유타대학교 학생들에 한하여 진행되었으며, 5월 16일 월요일과 5월 19일 목요일에 배급한 티켓을 소지한 학생들만이 파티 장소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UAC 스튜던트 컨실은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드레스 코드를 제공했습니다. 남학생들은
드레스 팬츠와 슈즈, 그리고 버튼업 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하고 여학생들은 칵테일 드레스나 팬수트를 입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UAC 스튜던트 컨실은 이외의 복장을 착용한 학생들은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타대학교는 학생들이 이 행사에 통해 축제의 즐거움을 느끼고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친구들과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IBS 김다민, 이승재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며 기온도 크게 오른 하루였습니다. 오늘 연수구는 최고 기온 24도로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으며 대체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온난했던 낮의 기온에 비해 저녁에는 기온이 15도까지 떨어져 일교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연수구 날씨는 낮 최고 기온 24도로 따뜻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은 저녁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은 강수 확률 50%로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풍속은 5.2m로 불어올 예정입니다. 더불어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과 주말 내내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져 햇빛이 쨍쨍한 모습을 보기 어렵겠는데요. 최고 기온은 25도까지로 오를 예정으로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야외 활동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약 13일이 지나고 제8회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시국인 만큼 지도자와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인데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길 기대하면서 월요일 5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 아나운서 박지원, 안현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